이번 이야기는 제 차례인데요. 같은 삼각관계이지만 그 결말은 아주 잔혹한. 결말이 다르군요. 네. 그리고 시작부터 삼각관계라니까 좀 세팅이 좀 세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2007년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16살의 소녀 사라 루드만이 친구들과 함께 한 식당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살? 중학생이네요. 식당에서 메뉴 주문을 하던 사라는 한 남자 직원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순간 남자는 사라에게 관심이 있다는 듯이 윙크를 합니다. 오~ 윙크? 한 번 해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정말. 본토 바이브는 다르네요, 또. 그 남자는 바로 18살의 조슈아 카마초였습니다. 너무 윙크 잘하게 생겼다. 진짜. 눈이 지금 보통이야. 그때부터 조슈아에게 마음을 뺏긴 사라는 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표했고 조슈아 역시 그런 사라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두 사람의 연애는 시작이 됩니다. 화이틴 재질의 그런... 네. 그려진다. 네. 그렇게 사라와 조슈아가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사라는 자신의 음성 사서함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가사 아니죠? 랩 같은데 약간. 정말 19금 랩. F워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말로 쌍욕이 거의 단어마다 나오는 느낌인데 누가 이런 메시지 담는 거예요? 일단 사라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bad girl. 18살의 레이첼 웨이드. 네네. 조슈아의 여자친구였어요. 어머 여자친구요? 아니 근데 사라랑 조슈아랑 사귀고 있는데 왜 여자친구? 레이첼은 어디서 나온 여자친구? 정확히 말하자면 레이첼이 사라보다 먼저 조슈아와 사귀던 여자친구 맞고요. 아 먼저? 하지만 레이첼과 조슈아는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그래서 잠깐 헤어졌을 때 아 그때 만났구나. 조슈아가 사라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양다리는 아니었네요. 어찌됐든. 근데 그 이후에 조슈아는 레이첼과 재결합을 해요. 아,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사라를 정리하지 않고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되죠. 야.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사라와 레이첼. 조슈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애인이 되기 위해 쟁탈전을 시작합니다. 와. 소설이잖아요. 소설에나 나오는. 조슈아는 두 사람을 향해 딱 한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날 사랑한다면 싸워서 날 쟁취해봐. 소설이에요? 반대하다. 나쁜 스킬이네요. 근데 왜 그 남자를 못 버려? 더 관심이 가요. 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도라이죠? 정상은 아니에요.